요즘 날이 맑아서 언뜻 보면 공기도 깨끗한가 싶은데요.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황사의 영향과 대기 전체로 먼지가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환기는 잠시 미뤄두시고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는데요. 다행히 주말에는 공기 질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습니다. 주말에는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고요. 아침에는 아직 서늘한 만큼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.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.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광주가 13.8도, 영광 10도로 아침 서늘하게 출발하고요. 낮 기온 장성과 담양 26도, 나주 화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목포가 24도, 강진 장흥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고요. 곡성과 구례가 27도, 보성은 25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부터 남해서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. 낮 기온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